뉴 스타트 투병에서 막 제일 중요하다면은 앞으로 이 세상은 다 조건적 세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스트레스를 어쨌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게 참 관건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면 유전자는 꺼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뭘까요? 말만 바꾸면 또 몰라. 뻔할 번째 아니에요. 이게 뭐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강의 속에 답이 다 있다고요. 왜? 스트레스의 뿌리가 뭐예요? 그렇죠. 조건적 생각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다 나의 그 생각의 방법이 조건적으로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만약 나의 사고방식이, 생각이 무조건적 사랑의 틀이 다시 들어와서 내 생각을, 내 사고방식을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다시 뭐라 그럴까? 변형시켜 준다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이고, 받아도 금방 뭐예요? 해결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스트레스의 근본 뿌리를 몰라요. 모르고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 것인가라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 뭐 여행 가는 거다. 뭐 어떤 사람 바람 피는 거라. 바람 피면 스트레스 없어지겠죠. 왜? 뭐 완전히 씌우는 거니까. 그렇죠. 콩깍지가 뭐예요? 씌워서 뭐 만사 제쳐놓고 그 여자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그럼 스트레스 풀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한몇달못 가서 뭐예요? 더큰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뻔할 번짜요. 왜? 그 상대방도 뭐몇 달만 지나면 지금은 뭔가 무조건적 같지만은 둘다 조건적인 사람들이 서로 만났는데 스트레스가 안 생길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스트레스뿐이요. 그 스트레스를 해결할 길이 없어. 자, 이제 그러면 우선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일단은 안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참 희한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괴로울 텐데도 불구하고,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싶다라고는 말은 안 해요. 누가 스트레스를 받고 싶을까? 아니죠. 아무도 안 받고 싶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인간의 웃기는 현상이야. 그러니까 어머 나 좀 봐 소리가 나오지. 그렇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방금 사람은 스트레스를 원하지 않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애를 써. 어떤 경우가 그래요?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무속, 우리 옛날 문화가 무속 문화죠. 이 무속은 악령들이 지배하는 거니까 그 잡신들의 하는 게 무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잡신들은 항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틀을 짜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미국 무속은 이런 거 있어. 하얀 고양이가 나타나면 괜찮은데 검정 고양이가 내 앞을 지나가면 이거 불운, 응? 운이 나쁠 것이다. 이거 무속이야.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속에 젖어가지고 자꾸 그거를 그런 얘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듯하다, 일리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무속 문화에 오랫동안 젖어, 우리 조상님들이. 여러분, 저부터도 어릴 때, 예를 들어서 7살 때, 뭐, 8살 때, 이제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워. 그러면 동네 저무래기들이 이제 우리 바다 가자, 바다에. 그땐 버스도 없어. 그때 우리 동네에서 송도 해수욕장까지 가려면요, 2시간은 걸어야 돼. 더운데. 그 가는 거야. 가는데, 이제, 선택이 두 종류야, 두 가지야. 송도를 갈래, 광안리 해수욕장을 갈래. 그러면 그 결정을, 난 송도가 좋아. 이렇게 해서 결정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항상 어느 쪽으로 가면 재수가 없을까? 이것부터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침이 딱 때려서 절로 튀면 송도고, 일로 튀면 뭐요? 광안리다. 그래서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뭐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요행, 재수. 그래서 이 모든 질병들도 다 내가 왜 걸렸다고 생각해요? 재수 없어서. 이 불운이라기야. 이렇게 전부가 다 부정적이야. 뭐 까마귀가 깍 하고 지금 여기 까마귀가 좀 있습니다. 예? 많기는 뭐 얼마나? 아니 울산서 온 사람이 까마귀 여기 까마귀 많다 하면 되나? 울산에는 너무 많고. 울산에는 까마귀 천지야. 아시겠죠? 그 태화강 강변에 그 이제 해가 질 무렵 좀 되면 막 까마귀 막 싹 하면. 그럼 또 뭐 까마귀가 지나가면 또 뭐 재수가 없다며. 아니 재수가 없을 이유가 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건 이미 뭐예요? 그는 악령들이, 잡신들이 그 생각을 이미 우리 조상들의 마음속에 넣어줬고, 우리 마음, 그래서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그게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거 웃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면 그건 아무런 근거가 뭐예요?
없다는 것이 그냥 저절로 나타나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환자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면 뉴스타트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런 거는 다 옛날에 잡신들이 우리 조상들을 속여먹던 뭐예요. 그거는 미신적, 무속적 그런 말에 불과한 거지. 그건 아무런 근거가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을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로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그렇게 재밌는 사람.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남한테 주고 남이 스트레스를 자기가 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화를 내고 애가 통통 달고 그게 너무 재밌어.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줄 때 스트레스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 주는 거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 스트레스를 줄 생각도 없고, 누가 줄라 그래도 어떻게? 안 받는 사람. 뉴 스타트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아예 하기가 뭐요? 싫다. 나는 거부한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상 스트레스가 될 일도 아닌데, 마치 스트레스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준자, 빨간색 준자, 여기 원희가 있다고. 근데, 상구하고 원희하고 옛날에, 응? 옛날에 아주 사귀다가 결혼 한 번까지 했어. 그랬던가요? 그러다가 헤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로는 이 원희는 상구가 너무너무 미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구 욕만 하고 댕겨. 근데 이제 이 준자하고 원희하고는 친해. 근데 요즘 준자가 아주 재밌게 잘 살아. 스트레스도 없고. 원희가. 근데 준자가 보니까 저거를 스트레스 좀 주고 싶어. 그러다가 어느 날 슈퍼에 가서 상구하고 준자하고 만난 거야. 만나서, 준자, 잘 있어. 일 봐. 나중에 또 봐. 하고, 그냥 스치고 지나갔어. 그런데 이제, 이 준자가 원희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싶어가지고, 원희한테 전화를 한 거야. 나 상구 만났다. 그러 이제, 원희가 스트레스 받기 시작할 거야, 안 받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워낙 상구를 미워하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이를 갈고 있는데. 그런데 준자하고 상구하고는 뭐 원희에 대해서 별 말 한 거 없다고. 그러면 원희가 뭐라 그래야 돼요? 만났냐? 상구하고 나고 이제 상관없어. 그러고 전화를 끊어야 된다. 안 끊는 거야.
뭐라 그렇게 상국 그 자식이 뭐라 그러지 않던? 이 그건 뭐예요? 스트레스 받고 싶다는 얘기야. 주지도 않는데. 그런데 준자는 오니까 그럴 게 물을 것까지도 다 알아. 어, 스트레스 받고 싶어 한다는 거 알아. 그 문의는 상고하고 준자고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무슨 얘기 안 해? 그러면 준자는 아무 얘기도 안 해놓고서는 뭐 얘기한 것처럼 얘기해. 글쎄 뭐 잠깐 얘기는 나눴지만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어. 그럼 오니가 뭐라 그래요? 숨길 거 없어 얘기해. 그러면 준자는 뭐라 그래? 아니 네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뭐 별 얘기는 아니었다. 그러면 원인은 뭐라 그래? 얘기하라고! 이렇게 해서 여자들끼리 없었던 얘기가 만들어지는 수가 참 많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야 재밌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자, 준자는 주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원인은 뭐예요? 받기 좋아. 그래서 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주기도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돼.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서로 주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그만 그렇게 살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는 우리는 뉴 스타트를 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을 의의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원희가 뉴 스타트를 하게 됐어. 그러면 근데 준자가 이제 원희 보고 상구 만났다. 그러면 원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뉴 스타트 하는 사람이 됐어. 어떻게? 만났어? 알겠어. 근데 나 지금 시간 없거든? 지금 좀 바빠. 나중에 통화해. 상구 얘기는 나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아예 뭐요? 나는 스트레스 안 받겠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스트레스 받는 쪽이 뭐예요? 훨씬 쉽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내가 도가 좀 터야 돼요. 뉴스타트를 좀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스트레스를 준다든가, 예, 받는 사람이 되시지 말고, 스트레스를 주지도 말고, 어떻게? 예, 스트레스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그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게요. 왜냐면 이 세상에 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스트레스를 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응? 스트레스를 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돼? 쳐내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구 선수가 되라. 배구는 무슨 게임이요? 배구는 배구 볼을 상대방에게 뭐요? 니나 막아라 하고 주는 거거든. 근데 그 배구 볼이 스트레스의 상징이라고 합시다. 근데 배구 선수가 막아라 했을 때 그 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지는 거야.
그런 게 바로 뽀를 받는 거야. 뽀를 먹어라 하고 주면 뽀를 어떻게 받아버리면 그거는 게임 금방 끝나. 그래서 배구 선수들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지 뭐요? 쳐서 상대방 코트에다가 돌아보면 막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탁 하세요. 탁 맞고 절대로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나 안 받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신 분들이니까 지금부터는 배구 선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스트레스라는 볼을 상대방이 나한테 준다고 해도 노, 안 받아. 철저히 나는 안 받아. 그래서 근데도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놔도 또 전화 오면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니? 그냥 죽일 전이네. 이래서 안난다고 자기 유전자 꺼지는 줄도 모르고. 그게 우리들이라. 아,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라. 그래서 내가 암에 걸린 것까지도 이래서 내가 이런 귀중한 생명의 진리를 배우게 됐구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길이야. 그게 사는 길이야.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길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 세상은 이제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스트레스를 받거든 무슨 여행을 가라든가 무슨 또 뭐 있어요? 예? 네? 뭐 목욕을 가라든가 뭐 이런 방법들을 이제 가르쳐 준다고. 아시겠죠? 그러나 그런 방법을 배웠다고 해서 그 스트레스의 근본 뿌리는 뭔데? 조건적 생각이고, 그 조건적 생각으로 말미암는 욕심과 이기심. 그렇죠. 또 욕심과 이기심으로 말미암는 분노와 증오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위선과 뭐 이런 경쟁에 내가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불안감 이런 것의 뿌리를 건드리지 못해. 그러니까 모든 스트레스의 근본적 해결은 조건적 사랑이 스트레스의 뿌리라면 무조건적 사랑으로만 내 마음속에 무조건적 사랑에 그 생각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해서 이제 충분한 힘이 생기면 그런 욕심으로부터 이기심으로부터 증오로부터 분노로부터 이렇게 불안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2부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잠깐 보면 요한일서 자 여기 보면 사랑 안에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란 말입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랑은
내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밖에는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 조건적 사랑이라면 내가 항상 불안해. 내가 이 정도로 충분한가? 그렇죠. 하나님한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냐? 이것이 두렵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위선이 생기고 마음이 안 편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내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나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스트레스가 없다는 말이야. 같은 말이야. 자,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분노가 없다. 맞아요, 맞아요. 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분노할 이유가 없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에 자꾸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이 나를 자꾸 감동시키고 그래서 그게 또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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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옛날에는 그렇게 그 말이 섭섭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그런 것들이 뭐예요? 이제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한 말 하면 속이 꽁 해가지고 암 걸린 사람들이 이게 꽁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남한테는 꽁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하게 웃고 또 꽁 하면서도 잘해주고 이러니까 막 스트레스 더 받아 안 받아. 그 옆에서 보면 제 3자들 보면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는 것 같은데 혼자서 속으로는 뭐예요? 스트레스 막 받는 거야. 그 유전자가 막 꺼지는 거야.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 스트레스 해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쌓이는 것이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 여러분, 자, 스트레스를 어둠이라고 한다면 깜깜하면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뭐 받아요. 와, 햇빛이 확 하는데 뭐 무서워요. 근데 깜깜하면 뭐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그래서 그러면 어둠이라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둠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다. 그 말이나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것은 결국 혹은 두려움을 여기에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것은 결국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밖에는 없다. 자, 추운 데는 뭐가 있어야 돼? 추운 것도 스트레스야. 그 너무 추우면 저체온이 돼가지고 나중에 죽어. 죽어요. 그러면 추운 거를 없앨 수 있는 건 뭐예요? 열이지, 열.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거니까 이 죽음을 없애는 것은 뭘까? 생명이다 이거야. 결국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인 거야.
그래서 모든 나를 죽이는 스트레스의 해결의 길은 무조건적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에 무지무지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여러분 제가 돈 5억을 사기당하고 친구로부터 배신당하고 친구의 얼굴이 막 눈만 감으면 떠오르고 이가 갈리고 그거는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하늘 가는 밝은 길에.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네. 그래서 제가 뭐를 그때 상상하고 그 찬양을 불렀냐고 하면, 제가 한국에서 미국 가기 직전에 해군 군의관 생활을 했거든요. 해군군요. 그런데 해군 군의관을 하면 배를 타요. 군함을 탄다, 이 말이에요. 군함을 타고, 이제, 그, 정해진 구역이 있어요. 150km 구간을 군함을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걸 이제 경비라고 그래요. 경비. 그래서 이제 해안 바다 쪽으로 적군의 배가 침투해 들어오나, 그거를 레이더로 착 감시하면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한 달 내내요. 한 달 내내. 땅도 못 보고, 그저 바다밖에 안 보여. 한 달 내내.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땅을 밟으면요. 흙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흙이 좋구나. 군함은 전부 뭐예요? 철판 아니에요. 그런데 막 흙이, 막 흙 냄새가 쫙, 흙 향기가. 그 다음에 또 뭐가 그렇게 좋아 보이게? 여자. 군함에는 전부 남자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여자들을 보면 막 그렇게 이뻐 보여. 그래서 이 선원들이 바람을 잡힌다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막 땅에 내리면 여자를 보면 막 황홀하더라고. 흙 냄새도 황홀하고. 그리고 나무 이런 것들이 막 산 이런 것들 너무너무 좋아 보여. 맨날 24시간 맨날 뭐요? 바다만 보다. 그래서 이제 교대할 때 이제 돌아오는데. 아, 저기 산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고, 막, 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군의관은 할 세상에 할 일 없는 게 군의관입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다 군인들이 다 뭐예요? 다 새파랗게 젊은 놈들이야. 열아홉, 스물, 뭐요. 뭐, 새파랗게, 뭐, 혈기가 넘치니까 뭐가 아파요, 아프긴. 병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군의관이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있는 거지. 할 일이 없다고. 군의관은 이제 할 일 없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밤에, 이제 간판에 나가서 탁 보면 그 날이 맑은 달밤 간판에 나가서 보면 그 달이 떠 있고 그게 이제 바다에 비쳐가지고 물빛이 반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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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그래가지고 저까지 막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 길 끝에.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노래를 하면서 그 군의관 시절에 그 밤에 갑판에 나가서 봤던 그 물길, 반짝반짝거리는 물길. 그걸 이제 상상을 하면 유전자가 꺼지다가도 켜지죠. 그래서 이, 여러분 상상을, 이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상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랬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뭐, 안 배웠으니까. 안 배웠다고 모를까요, 진짜? 안 배웠다고 모를까요? 여러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자, 한번,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빠가 출장 갔다 오면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에게 아들이 좋아하는 그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를 아주 이쁜 걸 사다 줬다고. 아들이 보니까 막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 갖고 나가서 이제 그 아파트 조물애기들하고 차가 이 조물애기들이 보고, 와! 이야, 진짜로 참 좋네. 너는 좋겠다. 이제, 그러보셨어. 그 꼬마한테는 뭐가 제일 스트레스일까? 그 장난감 자동차를 뭐요? 뺏기는 거. 어떤 놈이 와서 뭐요? 뺏어가면 진짜 스트레스 받을까 안 받을까? 그렇죠. 그건 아마 어른들에게 자식 뺏기는 스트레스나 버금갈 거요.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거라니까. 그렇죠? 그거를 어떤 놈이 와서, 힘센 놈이 와서 뺏어서 도망갔다.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뭐요? 없는 일이고, 괴롭기 짝이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떤 놈이 지나가다가, 너무 좋은 거도. 그래서 그냥 확 집어가지고 막 도망간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예? 네? 이 말할 수 없는, 이거는 하늘이 뭐예요? 무너지는 것처럼, 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거는 고통스럽기 한이 없는 거야. 막, 응? 무슨 파가 돼? 가마파. 응? 뚜껑이 막 열리는 거야. 왜? 자기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뺏겼으니까. 응? 충분히 이해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꼬마들도 어른보다 더 스트레스 크게 받아요. 어릴수록. 또 어린 애들은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겠다 하지만은 다 조물애기들도 스트레스가 다 있어. 이 조건적인 세상에 조물애기들이라고 병아리들도 보니까 저끼리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콕콕 쪼아 쌓고. 그러니까 뭐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는 것들이고 그것들도. 뭐,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놈들이 서로 폼 잡고 싸우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거 참, 그게 이게 벌써, 조건적 성향이 이미 뭐예요? 유전자에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 맨날 속상하고. 자, 이제 애가 이제 막 죽을 듯이 괴로워. 자,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죠? 모르잖아. 그런데 알아요. 어떻게, 뭘 보면 알아요? 엄마!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면 뭔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평소에 뭐요? 뭐 다쳐도 넘어졌어. 무릎이 좀 아프다. 그래도 엄마가 와서 뭐요? 아, 아이고, 넘어졌구나. 엄마가 호해줄게. 그러면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유전자가 다시 켜져 안 켜져? 그 스트레스 풀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학습을 해서 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극심한 스트레스, 미칠 것 같아. 오직 누구한테만 가야 풀려? 엄마한테만 가야 풀려. 알아요. 그래서 아, 엄마 하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엄마가 맨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제는 뭐 여러분이 여러분의 엄마를 안아줘야 될 판이야. 엄마가 늙어가지고 뭐요? 스트레스를 주면 이제 딸이 뭐요? 엄마 괜찮아. 이게 처지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 이제 엄마 없잖아. 엄마 없잖아. 우리를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줄 만큼 사랑을 줄 엄마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풀 수 없는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 믿긴 믿는데 그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믿어? 조건적으로 믿어야 스트레스 안 풀죠. 그래서 이 결혼을 해도 이제 남편은 집에 돌아오면 밖에 스트레스 팍 받았어. 집에 들어오면 그래도 마누라가 뭐예요? 아, 여보 오늘 힘든 일 있었구나. 아유 왜 그랬어? 아, 그랬구나. 이러면 남편이 스트레스 제일 잘 풀린다고.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가 봐야 당신은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뭘 또 스트레스 받았다고, 어? 신경 쓰려고 있어. 나 참 꼴보기, 어? 꼴불견인. 이래서 하면 스트레스 풀려, 안 풀려, 남편? 안 풀려요. 안 풀려. 그러면 남편은 어디가 스트레스 풀어야 돼요.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부인한테 말을 못 한다든가 그런 입장에 있는 남편들은 이제 친구죠. 그래서 이 친한 친구, 가까운 친구한테 털어놓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성인들에게는 그 친구가 엄마를 대신해 준다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볼 때도 그런 내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요. 그리고 더 건강해. 그리고 내 혼자인 사람은 장수 못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동정하고 그랬구나. 그거를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뭐죠? 그게 사랑이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란 게 이게 굉장히 귀중한 사이야. 요거를 조금만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운영하면 이처럼 귀중한 사이가 없어.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라는 사이가 이게 조건적으로 돼버리면 이처럼 또 골치 아픈 사이가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만은 좀 무조건적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부부가 같이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서 이 하나님께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제 털어놓고 그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과학자들이 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 쥐들도 모성 본능이 아주 강한 엄마 쥐가 있고 모성 본능이 아주 약한 쥐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병아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병아리들도 엄마 암탉이 다 품어 가지고 그다음에 태어나면 누가 있어? 엄마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 그 날개 아래서 이렇게 자라고 엄마 따라다니고 엄마가 보호해주고 이런 병아리들은 그 암컷들은 커도 뭐예요? 모성애가 강해요. 그런데 부화장에서 난 병아리들은 턱 태어나 봐도 누가 있어 없어? 엄마가 없어. 엄마를 모르죠. 모르는데 그렇게 크면 엄마의 사랑이란 걸 몰라 애들이. 그러면 이 사랑이 약해져서 그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래서 모성애가 강한 암탉들은 전혀 암탉이라도 암탉들은 알을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 막 품고 싶어 막. 모성 본능이 발휘돼가지고 날개를 이렇게 불고 오 이렇게 알을 안고 싶었는데 이 화장 출신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우리 방 안에서 부화를 시켰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 그 병아리가 방 안에 있으면 그렇게 좋아요. 병아리가 한 25마리인가 되는데, 요것들이 삐삐삐삐삐삐 하면서 놀고 먹고 하는 거 보면, 뭐, 늙을 빼고 막 한 시간도 보고 있고 그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막 그걸 들여다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아, 요것들이 우리 집 사람이 엄마인 줄 알아. 예. 그렇죠. 나중에 이제 뭐 자꾸 똥 싸고 이제 이래 됐대. 이제 이 통제불능이야. 냄새도 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깥에다 내놨거든. 바깥에다가 내놓으니까요. 난리가 나는 거야.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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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을 쓰고. 엄마 없다고. 그 우리 집사람 가면 안 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앉아있으면 나와서 여기도 올라오고 손에도 올라오고 엄마인 줄 알아. 아시겠죠?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고. 사랑이 없으면 막 불안하고 막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막 삐약! 삐약! 하고 막 엄마 오라고 막.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 이 엄마쥐는 모성애가 강해. 그래가지고 쥐를 저절 다 먹이고 남의 어떻게 다 품어가지고 다 품어주고 또 열심히 핥아주고. 그런데 이 냉정한 엄마들은 모성애가 없는 이제 새끼들 젖만 먹여놓고 어떻게 해? 다 나둥거려져서 저 있어. 그럼 핥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품어주지도 않고 이 엄마지나 아마 그 부화장 출신 모양.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이 새끼지들의 면역력 검사를 한 거야. 유전자 검사를 해서 보니까.
이 엄마지가 핥아주고 품어주고 하는 쥐들이 면역력 그 면역세포 유전자가 훨씬 더 많이 켜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건강해.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해보고 싶었냐면 이 엄마를 어떻게 바꾸면 어떨까? 엄마를 바꿨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게 안 났게 새끼들에게. 예?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변화가 일어났어. 그래서 얘네들은 유전자가 다 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엄마지를 일로 보내고 이 엄마지를 이쪽으로 보내니까 거꾸로 돼버려, 새끼지들이. 얘들 꺼졌던 유전자가 뭐예요? 다 켜지고. 예. 얘들은, 요 새끼들은 유전자가 잘 켜져 있었는데, 저 엄마가 와서 이제는 더 이상 핥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유전자 꺼져가지고, 면역력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것이 현대의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 아시겠죠?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장난감 자동차를 빼앗긴 이 꼬마가 엄마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왜 그래? 왜? 아, 장난감 자동차 뺏겼어. 그럼 엄마가 이 빙신 같은 놈이 또 뺏겼구나. 이런 엄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엄마가 얘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얘가 지금 막 화도 나고 막 이래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유전자 뭐요? 막 꺼졌는데 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는 게 중요해.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는 말은 스트레스로 꺼진 유전자를 다시 뭐예요? 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죽은 것을 살린다는 말과 같은 말이야. 유전자 꺼진 것을 다시 켜주려면 뭐가 필요해? 생명이 필요해. 생명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결국은 이 세상은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돼야 돼? 엄마가 그 어느 놈의 새끼가 뺏어갔냐? 그 놈의 새끼 찾으러 가자. 뭐 이래 싸도 잘 안 풀려요. 어떻게 하면 제일 잘 풀릴까? 어떻게 하면 꺼진 유전자 다시 켜질까? 예? 예? 그래서 엄마가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리는 좋은 아빠가 있어서 얼마나 좋냐. 우리 아빠는 출장 가면 갔다 오면 나 장난감도 사오고 엄마 화장품도 사오고 엄마는 참 행복해. 아빠가 좋았어. 근데 아마 오늘 네 자동차 뺏어가지고 도망간 애는 아마 우리같이 좋은 아빠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번도 아빠가 자동차 사다 준 일도 없고, 응? 그리고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 두드려 패고, 응? 고함 치고. 참, 우리 아빠는 참 좋지 않아. 그런데 네가 그 아빠가 사준 그 장난감 자동차 갖고 노는 거 보면 얼마나 갖고 싶었겠니. 그래서 참지도 못하고 뺏어갔겠지. 그러니까 아 우리는 또 우리는 또 아빠한테 얘기하면
너 하나 사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 뺏겼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아이, 그 아빠한테 맨날 얻어맞고 절대로 장난감 안 사주는 그런 그런 불행한 아이한테 네 자동차 갖고 가서 놀면 걔도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애가 그렇겠지.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마음 풀어 용서해 주자. 그래서 이 용서할 수 있겠어? 그럼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 꼭 해? 물론이지. 그러면 다 끝나서 안 끝났어요? 그러면 거졌던 유전자 다시 그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가서 다시 그 유전자 켜주는 거야. 응? 그래서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했어. 이렇게 되면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엄마가 실천하고 애기 꼬마한테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을 어떻게 집어넣어주고 그렇게 돼서 아 내가 이제 스트레스가 풀렸구나. 꺼졌던 유전자들이 뭐예요? 켜졌구나. 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가는 게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 우리 엄마 아빠하고 같이 가는 교회에 가면 이렇게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배우고 그래서 엄마도 그 무조건적 사랑을 잘 이해하고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고 집집마다 다 그럴 수 있다면 참 천국이겠죠? 예.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투병에서 이제 여러분이 절대로 그 잡신놈들이 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 그건 배구 선수처럼 어떻게 탁 쳐내고 응?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저녁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아 맞다. 결국 이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이것이 꺼진 유전자를 켜서 죽어가는 나를 살리는 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무조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야말로 그 길이 나도 가야 될 길이요. 그것이 뭐요? 진리요. 그것이 생명이다. 자, 이제 스트레스를 어떤 원칙으로 해결해야 되겠는가? 확실하죠? 다른 거 가지고 해봐야요. 잠깐 동안 증세 치료밖에 안 됩니다. 잠깐 뭐, 야, 자, 영화 하나 보러 가자. 영화 보고 나면 뭐예요? 또 있나 뭐 새끼 또 이 새끼.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리 해봐요. 그거는 세상 그거는 뭐예요? 항암 치료 똑같아. 그거는 약물 치료하고 똑같아. 고혈압 있는데 고혈압 약 먹으면 혈압이 잠깐 떨어지죠. 당뇨병 있는데 다 당뇨 약 먹으면 잠깐 떨어지죠. 그러나 도로 뭐 또 조금씩 올라가.
그런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방법. 모든 면에서 여러분은 이 생명의 길, 무조건적 사랑의 길을 가셔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